안녕하세요. 땡스기빙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땡스기빙 연휴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땡스기빙 동안 많은 음식들 많이 맛있는 것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말에는 좀 음식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좀 건강해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고로 제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먹는 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거 우리가 과연 이 올가닉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게 꼭 건강한가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음식을 파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음식 공포증을 마케팅에 이용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음식을 골라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은 일부러 예, 식탁에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유기농 올가닉, 예, 미국에서 올가닉이 붙은 벌써 가격이 음식값이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비싼 돈을 주고도 우리가 이제 올가닉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기계화돼 있고 또 음식에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료 같은 거 쓰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살충제 쓰는 것도 그렇고 또 GMO라고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이런 또 식물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동물들 키울 때 소나 닭을 키울 때도 어떤 체계적으로 좀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먹던 것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식재료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우선 마켓에 가면 일반 달걀이 있고 오게닉 달걀이 있습니다. 자, 오게닉 달걀 옆에는 뭐라고 적혔죠? 네, cage free eggs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닭을 닭장, 이게 좁은 닭장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데다가 풀어서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닭 공장이라는 곳은 닭을 요만할 때부터 딱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 닭을 집어넣고 키워요.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한 1년 정도 키워야지 요만한 닭이 되는데 요즘에는 3개월이면 요만한 닭을 만듭니다. 아주 큰 닭을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 닭을 그 안에 집어넣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을 켜놓으면 닭은 날이 밝아 있으면 계속 날이치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을 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잠을 안 재우고 닭을 계속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살쪄갖고 고도 비만인 닭에다가 게다가 또 스트레스는 또 스트레스대로 받는 닭, 이런 닭이 이제 우리한테 좀 싸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를 누구나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치킨집들, 예, 한국도 치킨집 유명 하지만 미국도 많은 여러 치킨 프랜차이즈들 이런 데들이 다들 저렴하게 닭을 갖다가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좋은 게 있죠. 첫 번째, 저렴하게 식생활을 갖다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못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처럼 집에서 키우던 닭들, 뛰어놀던 닭들, 스트레스 안 받은 닭들을 우리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도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낳는 닭들이 낳는 계란, 이런 것들은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 닭이 아주 힘들어하죠. 예.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닭이 낳은 달걀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어떤 과학적인 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과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올가닉을 먹자니 올가닉도 너무 비싼 거죠. 예, 가격이 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 가격이 정상인데 그 가격이 오히려 다른 거 이렇게 막 공장에서 만드는 것 때문에 너무 그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도 마블링, 예, 기름기가 낀 게 맛있다고 해서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소는 원래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 동물이거든요. 근데 풀을 안 먹이고 콩하고 옥수수 이런 것만 먹여서 운동을 못하게 하고 자꾸 살을 찌우게 하는 겁니다. 고도 비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블링을 이제 많이 있는 고기가 좋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그래스 패드라는 이 풀만 먹인 소들, 예, 이거를 더 비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소고기 보면 예,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이런 고기를 더 선호하는 데도 있고요. 또 중남미에서도 또 그래스 패드만 더 중요시 더 이렇게 선호해갖고 이렇게 먹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올가닉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과연 건강에 좋은 만큼 음식도 맛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왜?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음식이 본인의 맛이 없으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 오게닉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야,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방송 같은 거다 할 때도 뭐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뭐는 안 좋아요, 뭐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우리의 공포증을 더 많이 만들어 갖고 우리가 더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전문 용어가 나오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황산구리가 첨가돼 있다. 그러면 황산, 그러면 황산 아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구리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거 담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황산구리가 인체한테 어느 정도는 필요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유식에도 황산구리가 소량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산구리가 들어가면 아주 나쁜 음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믹스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믹스커피 안에 있는 그 분말 분유, 야, 이게 또 지금 뭐 몸에 안 좋다, 카제인 나트륨이 들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쓰니까 우리 게 더 좋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뭐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MSG란 말이 나와도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 같은 거, 물론 살충제도 예전에 DDT 같은 살충제가 있었어요. 예, 그런 같은 거는 살충제가 아니라 이거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예전에 농사할 때 뿌리는데, 예전에는 뭐 농사할 때 여름에 이제 논에 가서 피를 제거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풀들이 있으면 이 벼가 먹을 영양분을 얘가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피를 직접 사람들이 제거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제초제 같은 거 혹은 살충제 같은 거 이런 걸 써면서 이렇게 곡물을 재배를 하니까 이게 건강에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바보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살충제도 그렇고 또 제초제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뭐 이런 제초제나 살충제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안 쓰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시장에 가서 아유 이 야채 이렇게 벌레 많이 먹었어요. 예, 이러니까 아 요거 뭐 못 사겠네 그랬더니 아 요거는 유기농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비싼 값에 팔렸다. 예,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오히려 유기농에 있으면 이제 벌레 먹은 것도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과연 이런 병균이나 아니면 벌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살충제를 안 쓰고 제초제를 안 쓴 이 야채가 꼭 몸에 좋을까? 예, 여기에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사람은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제일 건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현대 그 왕 회장님, 예, 정주영 회장님이 유명한 얘기했죠. 예, 그분은 본인이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졸려서 낮잠을 자야 되면 낮잠을 주무셔야 되고 본인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더라도 그거를 먹고 와야지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자, 음식이 뭐가 땡긴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산모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뭐가 안 먹던 음식이 땡기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몸에 그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컴퓨터보다 진짜 정확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음식이든 한번 접해보거나 혹은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그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몸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그게 진짜 먹고 싶다 그러면 몸에 그 영양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중요하죠, 현대인들. 자,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진짜 침을 삼켜가면서 참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과연 건강이 좋을까?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먹기 싫은 것만 꾸역꾸역 닭가슴살 싫어하는 사람이 닭가슴살만 죽어라고 먹으면 이게 과연 다이어트가 될까? 예,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그래스페드 소고기만 무조건 먹는 게 좋을까? 혹은 오가닉 계란을 갖다 먹는 게 무조건 좋을까? 저는 오가닉 계란이나 일반 계란이나 맛의 차이는 그렇게 못 느껴요. 예, 솔직히. 근데 오가닉 계란이 조금 특히 오가닉 계란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케이지 프리 계란이 꼭 오가닉 계란은 아니에요. 예, 오가닉 계란은 사실 이 닭한테 이 항생제도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한 게 오가닉 계란이에요. 단순히 풀어서 키웠다는 거는 풀어서 키우지만 닭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닭들도 항생제는 당연히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케이지 프리 닭들의 계란을 보면 보편적으로 좀 특징이 껍질이 좀 두꺼워요. 잘 안 까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계란을 삶았어도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일부러 그 케이지 프리 계란을 안 사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많이 할 때는 오히려 그걸 안 사와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둬놓은 닭에서 나온 이런 계란이 과연 몸에 좋을까? 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적어도 그 닭들이 이 공정은 깨끗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데다 키우고 있으니까 그만 관리가 잘 되니까 뭐 항생제도 먹이고 닭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없고 어떤 살모넬라 균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또 생기는 거고 하나가 생기면 또 하나를 잃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토피란 병이 없었어요. 예, 아토피란 병이 없었죠. 근데 이 아토피란 병이 없었을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길에서 막 흙장난을 하고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집어쓰고 수도꼭지에 있는 거 그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양은 주전자 예,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썼죠. 국민학교 때 양은 주전자에 있는 거 물 받아오면 운동 시간에 그거 서로도 다 입에다 대고 물 마시고 수돗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 다 건강했잖아요. 그 대신 뭐가 있었냐. 유아 사망률이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잘자잘한 병들은 안 걸리는 대신에 큰 병으로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산에서 가재 잡아먹고 디스토마 걸렸다 이런 뉴스들이 예전에 70년대 많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디스토마 걸리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다 이 모든 식재료가 냉장 보관되어 있고 냉동 보관되어 있고 또 냉동되는 순간 뭐 그런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꼭 조리를 해 먹고 그러는데 그때는 산에 이렇게 그렇게 맑고 자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공기도 더 깨끗하고 산에 또 깨끗한 일급수 아니면 이 가재가 자라질 않아요. 근데 산에서 그 가재가 나온다는 건 지금은 요즘에 한국산에서 가재 보기 힘들걸요. 예, 근데 이 가재가 나온다는 거는 물이 일급수라는 얘기인데 그 일급수에서 잡은 가재를 애들이 모닥불 펴서 구워 먹다가 이 디스토마에 걸렸다 이런 뉴스들이 제가 70년대는 종종 나왔어요. 그럼 과연 어떤 게 더 안전한 건가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획일화돼서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처럼 나오는 이런 뭐 달걀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 소 같은 거 너무 획일화돼서 나온 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지만 건강에 안 좋은 건 여러분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땡스기빙이고 또 연말연시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많이 먹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자꾸 걱정해서 먹는 거 그것만큼 건강에 나쁜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때 이 커피 믹스를 타면 예, 이렇게 커피 봉지로 이게 뭐 숟가락 같은 거 없으면 이걸로 이렇게 져서 먹어요. 예, 그럼 발암물질 나온다고 옆에서 난리 치신 분도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죠. 예,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이거 한번 젓는 것 때문에 바로 암에 걸려서 죽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사실 암에 걸릴 그 건덕지가 더 많아요. 우리가 바깥만 이렇게 나가봐도 길에 자동차에서 매연을 내뿜잖아요. 우리가 1갤런이라는 기름을 쓰면 이만큼의 기름인데 그 기름을 방 안에다 넣고 태우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보통 1갤런씩 기름은 써요. 1갤런 뭐 차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차는 20마일 갈 수 있고 어떤 차는 30마일 갈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왕복 한 10마일, 20마일 출퇴근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그 기름의 매연을 매일매일 이 도시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실 걱정해야 될 거는 이거 한번 져서 먹는 거 매일매일 이거 져서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 당연히. 예. 이거 한번 져서 먹는 거 호들갑 떠는 거보다 저는 바깥에 이 차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세상은 더 공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전하냐? 예,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깨끗한 공기가 되면 또 사람들은 나약해져서 또 다른 병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아토피 같은 게 예전에는 한국에 없었지만 생긴 것처럼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알러지, 예, 알레르기라는 건 진짜 특별한 사람만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뭐 알러지 약 광고를 너무나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리고 저도 미국 오다 와서 살다 보니까 알러지가 생겼어요. 저도 뭐 해마다 예, 봄철이면 막 코가 간지럽고 해서 메네주를 먹어요. 그럼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예, 너무 깔끔 떠니까 생기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그냥 수돗물도 먹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병물 파는 걸 못 보고 저는 미국에 왔거든요. 미국 오니까 물을 팔잖아요. 병물을 사 마시게 돼요. 그러면 이 병물도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데 저는 그 병물도 사실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 커피 믹스 한번 젖어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좀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사람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식품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을 갖다가 까내려 가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크다고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예, 피리독신 연삼염 예, 이런 게 있대요. 예. 피리독신 클로라이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가 무슨 뭐 말이 길면 약극 이름은 말이 길면 되게 전문적인 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들어간 첨가물이 이름이 길면 되게 몸에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하이드록시 클로라이드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면 뭐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 피리독신 연삼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야, 뭐 어떤 음식을 봤는데 성분표에 이게 들어있어요. 아, 이거 뭐 몸에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비타민 B6래요. 근데 비타민 B6, 바이타민이라고 그러면 우린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근데 바이타민도 뭐 건강하다고 무조건 먹으면 다 좋을까요? 예, 그것도 과량으로 먹으면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옛 선조들 한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와, 과유불급. 예, 뭐든지 지나치면 그 지나치지 아니하면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저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먹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기농 드시면 좋죠. 예, 근데 요즘에 안 그래도 뭐 미국의 물가가 많이 비싼데 같은 음식인데 유기농이면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비싸요. 예, 과연 이거를 먹는 게 맞는가? 예, 안 맞는가? 그리고 또 유기농을 먹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유기농이라고 사 먹었는데 더 맛없네. 솔직히 그라스페드 소고기가 마블링 있는 고기보다 맛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예, 뭐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꼭 제가 무조건 맛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맛없는 건 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건강에 좋다고 맛없는 거를 꾸역꾸역 먹는 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흔히들 예, 뭐 그런 얘기해요. 예, 연세가 드시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시는 게 건강한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본인이 이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남이 눈치 볼 연세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또 젊었을 때보다 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적으니까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거 먹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왕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좀 더 나은 음식 드시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는데 솔직히 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과유불급이에요. 예.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매일매일 공포에 떨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건강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 계란 색깔이 많이 노랬어요. 예, 많이 노랬는데 계란이 요즘에 이제 닭들이 희마리가 없으니까 계란 색이 많이 노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 양계장에서는 이 노란 색깔이 나오게 막 계란 사료에다가 어떤 색소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화학조미료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학조미료 문제도 좀 많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죠. 예. 뭐 그거는 제가 내일 또 영상에 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에 나쁘다고 신경을 계속 쓰면서 먹기 시작하면 한두 끗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냄비 얘기를 했는데 이 코팅팬이 벗겨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 벗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웬만큼 세게 해서는 벗겨지지 않는데 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코팅팬을 갖다가 잘 안 닦인다고 철수세미로 긁는 순간 코팅은 다 벗겨지는 거고 그거는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예,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을 정도로 꽤 많은 안 좋은 테플론이 몸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쇠로된 예, 이런 뭐 터너라든가 이런 같은 거 이용하면 많이 안 좋죠. 그 정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커피도 뜨거운 물이 너무 뜨거워서 예를 들어서 커피 봉지가 집어넣자마자 커피 봉지가 주구륵 뭐 이렇게 막 완전 우그러질 정도로 뜨거운데 예, 이럴 때 커피를 집어넣는다. 예, 그건 건강에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커피를 일회용 커피 먹으면 그 스티로폼 커피 컵에다 먹잖아요. 예, 그것도 뭐 건강에 좋을 일 있나요? 없어요.
우리 병물 마시는 거, 예. 수돗물 마시면 안 좋다고 병물 마시잖아요. 병물 플라스틱 안에 들는데 그 플라스틱은 좋을까요? 예, 그것도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 두 개씩 다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두 끗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까치리님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식구들, 예, 자녀들 학교 도시락을 싸주신 분이에요. 학교 음식보다는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더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도시락을 싸주는 거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많이 히트쳐갖고 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까치리님이랑도 그 전에 카톡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고칭이 뭐냐면. 아, 이 방송을 하면요. 아, 시어머니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는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발암 물질 걸린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몸에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음식의 본질은 뭘까요? 그냥 맛있게 한 끼를 먹는 게 본질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먹는 게 본질 아닐까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싸나워진다고 하죠. 예. 그런 사람이 싸웠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술을 먹었는데 그것도 뭐 진짜 다음날 뭐 진짜 몸을 못 이길 정도로 술 마시거나 혹은 뭐 그날 막 토할 정도로 술 마신 거다. 이런 것들은 문제죠. 항상 과해불급이 문제지만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게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술이 꼭 건강에 나쁠까요? 예, 그런 생각하면 세상에 모든 음식이 나쁜 음식이 없고 또 모든 음식이 다 좋은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늙어간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흔히들 산화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항산화. 예, 산화는 뭐냐면 녹 쓰는 걸 산화라고 얘기해요. 예, 사람 먹도 녹 쓰는 거예요. 기계가 녹이 쓰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기계를 못 쓰게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산화가 돼요. 근데 사람은 기계랑 좀 다른 게 세포가 죽어도 다시 재생이 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재생 속력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도 어느 순간 죽게 되는 건데 이 산화를 막아주면 항산화를 시켜주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과정 자체가 다 산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다.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를 그대로 보존하려면 자동차를 안 굴리면 돼요. 기름을 안 집어넣고 자동차 시동을 안 걸면 자동차는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예, 거기다 기름칠만 잘라놓으면. 그렇지만 자동차만 쓰면 쓸수록 자동차는 낡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태어났으니까 사용을 해야죠. 예, 움직이고 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인생도 즐겁게 생각해야 되고 인생도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 몸은 자꾸 사용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을 태워서 굴러가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그걸 몸 안에서 태우면서 결국 사람은 이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소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연소도 자동차가 이렇게 하면 빨리 낡죠. 뭐 확 밟아갖고 예, 차에 뭐 기름을 다 많이 태운다든가 확 브레이크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음식이 결론적으로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는 폭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만 주야장창 먹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걱정만 하면서 먹어서 먹으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밥 중독이 되게 심하다고 해요. 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당이 올라가서 예, 그래서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밀가루 음식, 밥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당이 높으신 분들, 뭐 일부러 그걸 안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 중독이 한국 사람이 되게 큽니다. 진짜 커요. 그래서 이게 거의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것처럼 밥을 못 먹으면 진짜 허전해서 어떻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 좀 몸이 너무 부럽다 싶을 때 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요. 한 달이고. 그리고 저는 또 희한한 게 닭가슴살을 또 되게 좋아해요. 남들은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전 닭가슴살 좋아하니까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게 되니까 또 뭐가 좋죠? 예, 닭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이 단백질이 많이 생겨서 이 다이어트가 좀 빨리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말이 맞다 틀리다 하는데 저만의 건강법 오늘 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연말연시에 사람들 많이 만나면 식사를 많이 하겠지만 제 주변 분들이 그래요. 생각보다 입이 짧네요. 예, 제가 되게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밥 양이 그렇게 많잖아요. 물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하나 더 집어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더 집어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참아요. 언제든지 저 음식은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 중에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바깥에 와서 식당 같은 데서 음식 먹는데 고급 음식을 드세요. 그럼 양이 조금 나와요. 그리고 또 고급 음식이니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또 포만감을 느껴요. 자꾸 그 버릇 들이시는 거 전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밥을 좀 빨리 먹었었거든요. 되게 빨리 먹는 편인데 지금 조금씩 좀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음식이 있으면 그거는 꼭 사다 먹어요. 그게 제 몸에 지금 필요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철 음식 먹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미국같이 큰 땅은 뭐 어느 지역은 눈이 오고 어느 지역은 아직도 덥고 막 이러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식재료를 좀 다 구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게 신토불이 제철 음식이랑은 좀 미국이 거리가 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몸이 얘기하는 거에 좀 귀 기울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드시고 싶은 게 뭔가인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믹스커피가 땡긴다. 근데 저 믹스커피 건강에 안 좋아. 예, 거기 안에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몸에 축축돼서 쌓여서 빠져나가지도 않는데 예, 이런 걱정하면서 드시는 순간 그건 진짜 건강에 나빠요. 갑자기 여러분이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카페인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분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다방 커피가 가까이나 맛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에스프레소 뽑아먹고 다 하지만 예, 어떤 때는 다방 커피가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땡기면 먹어줘야죠. 예. 결국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게 건강의 지름길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올게닉에 올게닉 좋지만 예, 올게닉이 입맛에 맞으시면 드시고요. 예, 올게닉이 또 입맛 안 맞는데 굳이 올게닉 드시겠다. 이걸 또 참아가면서 예, 맛의 즐거움을 참아가면서 드시겠다. 이건 또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땡스기빙 동안 남은 음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예, 그리고 주부님들 특히 주부님도 살찌는 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어머님이 이제 이 밥 푸고 주걱 한번 긁어먹는 거 이게 살찐다. 예,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간 보고 음식 남으면 그거 갖고 와서 거기다 밥 비벼먹고 이것 때문에 살찐다고 그러는데 예, 물론 음식 버리는 거 좋지는 않은 거 맞아요. 예, 음식 버리는 건 좀 나쁜 일이긴 한데 음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또 문화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손님이 오면 항상 풍족하게 나와야 된다. 이건 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가 되게 커요. 뭐 일본 사람들이 하나 잘하는 거는 예, 먹을 만큼만 준다는 거. 이거 하나는 좀 일본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것도 조금 귀찮지만 음식 만드는 것 즐기면 음식 만들려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도 칼로리 소비는 예,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 뭐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각종 모임들 많을 텐데 가서 드시고 싶은 건 맛있게 드시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세요. 예, 그게 건강에 최고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캠피디가 생각하는 과연 몸에 좋은 음식은 뭘까? 과연 올가닉일까? 아니면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음식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예, 너무 과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